호이맨 칼럼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요약 21.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계시록 라이프 스터디를 요약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20번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다섯째와 여섯째 인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계시록의 기록에 따르면 처음 네 인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거의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마쳐질 것입니다. 그것은 말들이 거의 동시에 출발하여 끝마쳐지는 사두 경마와 같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처음 네 인은 복음 전파의 시대인 신약시대를 밝혀줍니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분의 재림 사이에 복음 전파가 계속될 것입니다. 다른 주요한 것들, 전쟁, 기근, 사망은 복음 전파의 진보를 위해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가 선출되고 건축되도록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입니다. 왕들이나 대통령들도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절대 주권적입니다. 계시록은 지방교회들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끝마쳐집니다. 계시록의 이러한 양끝 사이에 교회 시대와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 즉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즉 그분은 완전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교회들을 산출하고 계십니다. 신약 27권이 모두 그 완전한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한 무리의 가련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런 관념은 너무 낮은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가 훨씬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새 예루살렘의 구성을 위해 교회를 산출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 시대가 지난 다음 왕국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시대에서 완성하지 못한 것을 왕국 시대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 새 예루살렘을 가진 영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온 우주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입니다.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 다섯째 인. 다섯째 인은 1세기부터 이 시대 끝 무렵까지의 그리스도인의 순교를 밝혀줍니다. 그것은 구약의 성도들의 순교도 포함할 것입니다. 첫째 인이 지적하듯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동안에 늘 신실한 성도들의 순교가 뒤따릅니다. 복음 전파의 시대 동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스데반과 베드로 그리고 거의 모든 사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복음 전파가 가는 곳마다 순교자가 생겨났습니다. 주님의 증거에 신실했던 수많은 이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네 형제님도 순교당한 것입니다. 네 형제님 시대에 대부분의 동역자들이 죽을 때까지 감옥생활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성도들의 순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증거의 삶은 사탄의 흐름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6장 10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혼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거룩하고 참되신 주인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언제쯤 심판하시오 우리 피해의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순교한 성도들은 음부 안에 즐거운 낙원에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그릇된 것입니다. 낙원이 음부 안에 있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구원받은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음부에는 나사로가 갔던 곳으로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비유되는 즐거운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낙원이 아니라 음부에 있는 낙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있지 않고 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방문하셨던 곳인 음부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서 순교한 성도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해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주님께 재촉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여섯째 인. 여섯째 인은
초자연적인 재앙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다섯째 안에 인해서의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섯째 인을 표신 후에 주님은 땅과 천체군을 뒤흔 드십니다. 땅은 크게 진동할 것이며 태양은 검은 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 전체가 피와 같이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감겨버릴 것입니다. 모든 산과 섬들은 제자리에서 벗어나서 옮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뒤흔들리는 것은 땅의 거민들에게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경고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신성모독을 한다 해도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땅과 하늘을 뒤흔드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뒤흔들림이겠습니까? 여섯째 인은 대환란의 서곡으로서 대환란이 이르기 전의 경고입니다. 여섯째 인에서 다뤄진 것은 첫 번째의 재앙입니다. 그것은 단지 경고이며 다가오는 대환란의 서곡으로 간주되어도 좋습니다. 여섯째 인에 이어서 일곱째 인이 열릴 때 대환란이 오고 있다는 지표인 처음 네 번의 나팔이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세 번의 나팔 안에서 대환란이 수행될 것입니다. 땅의 거민의 반응. 6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 우리는 땅의 거민들의 반응을 봅니다. 그들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을 것이며 산들과 바위들에게 자신들을 하나님의 낯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간청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인은 그분의 심판이 오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선포가 아니라 땅의 거민들이 바라는 경고일 뿐입니다. 그때 땅의 왕들과 모든 부자들과 고관들은 지진으로 충격을 받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는 듯합니다. 너희는 나에 의해 피조된 지상의 가련한 거민들이다. 나는 너희가 살도록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망각하고 나를 대적하고 모독하는구나. 지금이야말로 너희가 회개하도록 경고를 받아야 할 때이다. 아멘.